같이 할 시간이 없잖아. 만두 가게를 시작하고 지난 20년 동안 한가지의 생일상을 마주해 본 적이 없었다. 안녕하세요. 서둘러 출근하는 선녀 씨. 오, 아들 일찍 나왔는데. 다시 일하게 된 이후로 군기가 바짝 든 아들이다. 잠시 후. 약간 왔어? 뭘로? 만두 몇 개 만들어야 되잖아. 집에 가서 밥 먹어. 내 미역국 끓여놓고 왔어. 야? 미역국 끓여놓고 그 안에 저기 갈비 저 재워놓고 왔거든? 재워놨으면 익혀 먹으라고? 익혀서 드셔야지 어떡해. 야? 나 올라가면 잠자기 바쁜 사람한테 무슨 자꾸 딴 소리를 해 이렇게. 스마일. 스마일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나한테. 하지 마 좀 제발. 잠깐만. 귀 빠진 날인데도 웃는 얼굴 한번 보기 힘들다. 생일이라는 것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산 지 오래된 태중 씨. 아내가 손수 끓여준 미역국에 김치 몇 개와 생선구이면 족하다. 반찬이 너무 많은가? 좀 더 줄일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보기 좋으라고 많이 차려봐야 남으면 처치 곤란이요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날 오후 정신없이 몰려드는 점심 손님들을 치러내고서 만두를 가지러 온 형도 씨. 좁고 추운 작업장에서 쪽잠을 자는 아버지를 보니 짠해진다. 아, 이불 좀 똑바로 덮고 이제 주무세요. 나도. 아유. 예? 아유, 아니, 됐어, 다 잤어. 아, 좀 더 주무세요. 20년 넘도록 편안한 이불 속에서 맞는 아침을 포기하고 사셨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계셨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었던 것이리라. 아, 이불 피지 말어. 옆에 떨어진단 말이야. 이거 씻어요. 듣고 갈게요. 아버지의 모습에 고개가 숙여지는 형도 씨. 초라한 건 아니에요. 초라한 건 아니고 아들로서는 되게 마음은 안 좋지만 저런 모습 보면은 안 좋지만 저도 저렇게 하고 싶은 제 목표는 아버지처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 무사히 저도 다 할 수 있는 거고 아버지가 나가시는 시간대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때가 될 때까지 그게 제 목표예요. 지금 그날 저녁 얘기 하자. 큰 며느리 미영 씨가 시아버지 생신상을 차리느라 분주하다. 누가 집에서 먹었던 거랑 다르잖아. 네, 시킨다. 됐어? 생신 축하합니다. 옹알거리는 목소리로 축가를 불러주는 손녀 민정이. 할아버지 생신 축하합니다. 빨리 바꿔. 우와. 잘했어요. 사랑해요. 우리 민정이 사랑해요.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렸냐? 어? 민정아. 아버지는 이런 거 싫어하잖아. 그냥 식구끼리 좀 탁자에 앉아서 간단히 밥 한 끼 먹는 걸 좋아하지. 얘 이거 다 돈 들여서 이게 뭐냐? 아유, 참. 제 분가하고 처음 하는 거예요, 이거. 분가하고 처음 해드려서 다음서부터 다음 연대는 안 할게요.
고생해서 생신상을 차려드렸는데 시아버지 태중 씨는 고맙단 말 대신 잔소리를 보태고만 있다. 아, 민자 엄마. 네? 알지 살자. 응? 네. 네. 서운한 마음도 잠시. 그런 시아버지에게 어느덧 많이 적응이 된 며느리 미영 씨. 얘 뭔데? 선물이요. 누가 샀어? 형수님. 도련님이 샀어요. 뭘 샀는데? 자기 신 없다 그래서 신사인데. 아니, 그런 걸로 샀어요. 또 무슨 잔소리가 쏟아질까 조마조마한데? 이쁘지? 아, 이쁘다 야. 신 없는데 잘 됐네 뭐. 옆에서 열심히 바람을 넣는 아내 선녀 씨. 뭐 티를 다 사니? 이쁘다 야, 티. 긴팔이네. 이거 고맙다. 다행히 별말 없이 선물을 받는다. 난 솔직히 이런 건 좋아요. 난 내가 딱 필요한 물건 같은 거 딱 했을 때 사왔을 땐 그냥 신발이 지금 다 밑창이 떨어져갖고 덜렁덜렁 했었는데 사야지 사야지 또 이거 산 데는 자체가 돈이 아까워갖고서는 못 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샀더니 얼마나 좋아. 이런 건 좋아 진짜. 지금껏 며느리가 시집 올 때 사드린 운동화를 덧대고 기워서 신고 있던 태중 씨. 덕분에 생일상도 마음껏 차려드리지 못하는 가족들이다. 잠시 후. 아까부터 형도 씨는 아버지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다. 근데 솔직히 집에서 전에부터 같이 살 때도 최수 아버지 이제 도와드리기 아빠가 늘 하는 게 뭐야? 자학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니, 향시 자신감이 있고 그러니까. 향시 핸드는 개념 뭐 해라면 될까요 말까요 그게 아니야. 일단은 부딪히면서 된다는 개념을 갖고 가. 향시 이렇게 하면서 해. 그래, 고마웠어. 아니. 자 그만 너 자꾸 그러면 안 돼. 넌 향시 약해갖고 아씨 유전자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생시 자신감 살아. 열심히 할게요. 그래. 생시 좋은 거. 고마웠다. 민자 엄마. 사랑한다. 좋아. 이제는 행동으로 아버지께 감사한다, 존경한다는 말을 대신하고 싶은 형도 씨다. 며칠 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뭘로 드릴까요? 떡만 두고 가면 8,000원. 예. 저녁 손님이 아직 들 시간인데 웬일로 혼자서 가게를 보고 있는 형도 씨. 야 형도 네가 혼자 하니? 땅이 혼자죠. 엄마 아빠는? 모임 갔어요. 바쁘겠다. 뭐야 이거야 뭐 이쯤이야. 바쁘면 얘기해. 고모가 조금 도와줄게. 네. 응? 아들을 남겨두고 모임에 가다니 부모님 배포 한번 대단한데. 서빙 진급 일주일 만에 빠른 성장세를 보인 아들이기에 믿고 맡긴 것이다. 아직 미흡해. 조절을 못해 양을. 어머니처럼 딱 맞게. 어머니가 옆에 계셨다면 벌써 경을 쳤을 일. 칼만두. 음식 남기는 건 누구보다 싫어하는 어머니가 아닌가. 서둘러 증거를 은폐하려는 형도 씨. 맛있어요? 맛있어요. 예, 제가 끓여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 밑에서 일을 배우며 형도 씨는 자신도 모르게 부모님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게 됐다. 소스는 왜 이렇게 닦아요? 예? 어머니 닦으시잖아요. 계속 틈나면. 몇 덩이고요? 쉽게. 손님들 들어오시면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솥이잖아요. 솥이 깨끗해야지 기분 좋잖아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보고 배우는 게 무섭다더니 만두가업을 이을 후계자로서의 정신무장